몇살 누구야? 나는 31살 물고기 자리 B형 ENFP 윤지성이야. 반가워. 자기소개 얘기하는 사람 처음. 아, 요즘도 MBTI 이런 거 좋아하길래. 맞아.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어? 나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어. 강원도 원주 사람이야. 내 신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어디야? 아, 마음에 드는 곳? 나는 솔직히 신체 중에 마음에 드는 곳 귀? 난 좀 귀가 예쁜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귀 한번 해볼래? 네, 귀. 넌 속까지 보진 말고 귀 겉에만 이렇게. 예쁘다. 고마워. 예쁘네. 그러면 평소에 자기 이름 검색 많이 해봐? 원래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해보고 있어. 어차피 좋은 이야기들은 팬분들이 공카로 다 해주시니까. 근데 뭔가 TMI 느낌?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내가 굳이 찾아서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의 배경화면이 뭐야?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의 배경화면은 꽃 사진이야. 벚꽃 사진. 직접 찍은 거? 아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그러면 보통 메신저 쓸 때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 뭐야? 많이 쓰는 이모티콘? 루피 이모티콘? 루피 맞나? 그 분홍 색깔 곰같이 생긴 거? 그거 루피 맞나? 맞죠? 루피. 요즘 그게 좀 대세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쓰고 있어. 건방진 이모티콘. 건방진 이모티콘. 그럼 그 중에서 뭐 하나 표정 같은 거 따라해줄 수 있는 거 있어? 아, 그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표정, 이렇게. 이런 표정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흘깃 이런 느낌의 표정이 있는데 그 이모티콘을 좀 즐겼어. 제대하고 나서 가장 출연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뭐야? 그건 심야괴담이야. 군대에서 즐겨봤던 건 놀면 뭐하니지만 요즘에는 심야괴담에 가고 싶어. 심야괴담에서 꼭 이 영상을 보고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 되게 핫한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그거 나가서 무서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무서운 얘기 알고 있는 것도 많지. 무서운 얘기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되게 좋아해. 혼자 영화관 가서 공포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 그러면 지성 씨가 팬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를 표현하자면? 아우,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 뭐 따지. 그거 태양열이지 뭐. 그거 태양이 몇 도지? 내가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과생 없어? 여기 이과생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안 읽게 된다면 편집할 때 좀 넣어줘. 태양열의 온도를 넣어줘. 태양의 온도라고 하고 싶어. 어쨌든 너무 뜨겁다는 얘기잖아. 너무너무 뜨겁지. 그러면 곰뱃기 기다려준 바바이들에게 마음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보자 본다면? 어디 안 간다. 이제 나는 어디를 갈 일이 없어. 어디 안 간다고 말하고 싶어. 제일 든든한 말. 나는 어디 안 가. 나는 어디 안 가. 우리 펜바타에서 시그니처로 있는 건데 10초 요정이라고 카메라 보고 한번 10초 동안 매력 발산 한번 해줄래? 알겠어. 안녕.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왔거든. 이것도 한번 들어봐. 그래.
나는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다, 부먹이다. 찍먹. 오, 왜? 탕수육 그 소스가 좀 이렇게 다 적셔서 먹으면은. 근데 원래 탕수육은 사실은 부어 먹는 게 맞대. 원래는. 근데 뭐 내가 먹는 게 방법 있지 뭐. 나는 찍먹이야. 그러면 다시 시간을 돌려서 되돌아가야 된다면 군대 제입 때 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연습생 초기. 군대를 입대할게. 왜?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흐를 정도로 지금 너무 끔찍한 밸런스 게임이었는데, 왜냐면 연습생으로 돌아가면 밥알들을 못 만나잖아. 근데 재입대했을 때는 밥알들을 안 다음이니까 밥알들을 잊잖아. 그러니까 나는 재입대를 해야지.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나아. 밥알들이 없을 바엔 군대 있는 게 낫지. 마지막 이제 인사 겸 하는 게임인데, 60초 동안 시간을 줄게. 이게 엔딩이야. 60초 동안 새 앨범 홍보대, 60초 동안 바발들에게 인사하기. 아, 그건 바발들에게 인사지. 이 팬바타 인터뷰를 보고 많은 이제 리스너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일반 대중분들도 물론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되겠지만, 그건 이제 바발들이 홍보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바발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지. 안녕 바발들, 난 윤지성이야. 이렇게 우리 바발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내가 반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 내가 바발들한테 반말하는 게 나도 아직 어색하고 그래. 근데 뭐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또 바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가 빨리 이 시국이 끝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난 너무 많아. 우리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공연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즐기고. 어, 깜짝이야. 같이 울고, 즐기고. 어, 깜짝이야. 안녕. 금방 끝나네. 다음 어디서 칼 갖고 살? 너무 웃겨. 할 만은 다 한 거 같은데. 아직 덜 했는데. 쓸지 안 쓸지 몰라도. 그래. 여튼, 그러니까 만나고 싶단 얘기야. 우리 바발들 만나고 싶어. 고마워. 우리 반말 인터뷰는 여기서 끝낼게. 그래. 즐거웠어. 안녕. 잘 지내. 즐거웠어. 안녕.